다음 라이트 스위치 켜겠습니다. 라이트도 잘 설치됐습니다. 자, USB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들어왔죠? USB 충전기 설치됐고요. 네, 지금 라이트 여분이 있어서 라이트를 이렇게 설치를 할 겁니다. 자, 여기를 돌려서 조여주고요. 이것밖에 없네. 됐어요. 자, 여기 스위치, 라이트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먼저 라이트 선이 짧으니까요, 스위치 쪽 배선을 벗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여유를 좀 길게 잡아서 이쯤을 잘라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고요, 벗겨냈고요. 자, 스위치 중에서 검은색 선만 자르는 겁니다. 검은색 선만 자르시는 거고요. 이게 사실 엄청나게 힘든 작업인데 샵에서는 안 해줄 거예요. 자, 스위치 쪽 검은색을 잘라줍니다. 일단 해줬고요. 다음 검은색 선끼리로 납땜을 합니다. 됐고요. 다음 반대쪽도. 자, 스위치 검은색, 라이트 빨간색. 자, 됐습니다. 자, 다음 수축 튜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수축 튜브를 이 정도 길이를 준비를 할 거고요. 라이트나 스위치들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수단자를 사용하고요. 수단자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배터리 쪽은 휘메일 단자를 사용합니다. 암단자. 자, 이걸 이제 이렇게 해줄 건데요. 수단자, 자, 메일 단자, 메일. 영어로 하겠습니다. 저는 해외로 뻗어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수축 튜브를 먼저 준비를 할게요. 이 정도 길이의 수축 튜브를 그럼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쪽에 끼워둡니다. 쭉쭉쭉 끼워줍니다. 쭉쭉쭉. 자, 선이 이렇게 연결될 거고요. 간단해요. 여기 엮어서 보이시죠? 자, 이것도 엮어줍니다. 자, 이렇게 반듯하게 펴줘요. 좋고요. 자, 납땜하겠습니다. 납땜 해줬고요. 이쪽은 잘했는데 이쪽도 잘 됐네요. 예, 납땜이 잘 둘 다 됐고요. 재련 테이프를 투시하고 준비합니다. 감아줄게요. 자, 재련이 잘 됐습니다. 재련이 다 됐고요. 위에 끼어두었던 수축 튜브를 내려줍니다. 됐죠? 자, 라이터를 사용해서 수축을 해줍니다. 네, 잘 수축이 됐고요. 자,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되겠죠, 선이? 자, USB 파워랑 여기서 만났어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재작업 하겠습니다. 자, USB 쪽 전원이고요. 여기서 만나야겠죠? 자, 이렇게 따라서 만나야 되니까 좀 길어요. 맞추겠습니다. 자르고 와이어 스트립을 사용해서 벗겨냅니다.
라이트와 USB 전원이 통합됐습니다. 자, 이 선들은 이렇게 따라갈 거예요. 이 선들을 네, 안녕하세요. 로드런너입니다. 자, 네, 인터넷 선이 볼 수 있는 방수 2핀 단자고요. 보시죠. 자, 이대로는 선이 짧으니까 연장을 해줄게요. 자, 뭐 이런 식의 선을 까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선 하나에 그 작은 선들이 여러 개 들어있는 케이블들이 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저 스로틀 케이블에서 길이가 남아서 잘랐던 건데요, 그걸 재활용합니다. 여러분은 저기 뭐 인터넷에서 2선짜리를 사십시오. 흰색과 빨간색을 연결했고요. 자, 검은색, 자, 검은색, 빨간색 잘 들고요. 자, 수축을 끼워줍니다. 끼워주고요. 다음, 자, 클립을 물려줄게요. 자, 자, 이것도 여기 물려주고요. 둘을 만나게 해줍니다. 살짝 엇갈려주세요. 됐고요. 됐습니다. 저런 테이프를 감아줍니다. 보강을 해줍니다. 됐죠? 당길게요. 끼워줍니다. 라이트 사용해서 가열합니다. 네, 연장 작업이 잘 됐. 길어서 좀 잘라줄 겁니다. 이렇게 타고 가는 게 좋겠구나. 예, 확정이 됐고요. 야, 선 엄청 두껍네요. 자, 내부 선까지 자르시면 안 됩니다. 한 번에. 자, 됐고요. 선은 하나씩 자릅니다. 여러 개씩 자르면 안 돼요. 쇼트 날 수도 있어요. 컨트롤러에 남아있는 전원 때문에. 잔류 전원을 빼놓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좀 혹시 모르니까 선은 이렇게 한꺼번에 자르지 않습니다. 불꽃쇼 여러 번 봤어요. 자, 도통 테스트 오픈루프 두시고, 자, 녹색 케이블과 이렇게 꼽아줘요. 포지티브를 검사하겠습니다. 녹색이 아니었네요. 흰색과 포지티브 검사하겠습니다. 흰색을 포지티브로 하셨네요. 레드, 다음 블랙을 하겠습니다. 예, 블랙이 되어 있죠? 블랙은 블랙대로 했습니다. 좋고요. 됐고요. 준비가 됐어요. 자, 보시는 비에는 지난번에 만든 단자를 사용할 겁니다. 자, 이 핀 방수단자 연결했어요.
자, 이것을 이렇게 올 건데, 자, 이쪽 선을 이렇게 좀 붙여둘게요. 돌아다니니까 자꾸. 납땜을 해줍니다. 자, 나무 살짝 가려주고. 됐고요. 자, 예, 연결을 하기 전에 예, 극성 확인 잘 했고요. 우 뜨거, 깜짝이야. 그렇죠? 48V가 이렇습니다. 아, 저 불꽃이 깜짝깜짝 놀래요. 자, 그럼 볼까요? 자, USB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불 들어왔죠? USB 충전기 설치됐고요. 다음은 라이트 스위치를 켜겠습니다. 됐죠? 라이트도 잘 설치됐습니다. 이렇게 해놨다 스위치를 다시 끼워주시고 가열합니다. 자, 선이 말끔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루트를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라갈 거예요. 아, 소사 가만 오래 했더니 이렇게 뚱뚱하게 해놓다니. 아, 다 풀어야 돼요. 이 정도는 있어야지. 됐고요. 네, 케이블 루팅이랑 다 깔끔하게 완료됐습니다. 잘 됐어요. 안녕하세요, 이온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